작은 채로 작은 눈이 길을 나와 걷고 싶어 뭘 하고 싶은 게 더 많아 나에게만 웃어주고 또 나에게만 잘해주면 좋겠어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할게 난 그대 꿈에 들고 싶어 그대로 알아보를 거야 눈못대 생각도 내 몸이 할 때가 있어 날 생각할 놈은 생각 이제 내 맘을 알아주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위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컬과 건반을 맡고 있고요.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영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구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서울 인디뮤직 페스타 네,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쇼케이스 무대도 있고 위에서는 또 레이블 마켓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런 자리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라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온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한 20분, 25분 정도 주어진 무대를 맡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앨범을 발매를 했잖아요. 네, 그때 앨범을 발매를 한 곡을 오늘 또 둘이서 들려드리는 건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올해 발매했던 너를 위해라는 곡도 오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지는 말자 아프겠지만
되그러자 굳어진 저희가 며칠 뒤 12월 4일에 또 오늘 공연 이후에 단독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단독 공연 준비하는 거는 저 연주자 친구들, 항상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무대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색다른 시도도 이번에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SNS를 통해서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너로 가득한 하루라는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었어요. 그 곡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곡을 쓴 거는 꽤 오래 됐었거든요. 제가 올해 2월에 전역을 하고 곡을 쓴 거는 한 4월달? 5월달? 그때쯤에 곡을 쓰고 이제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이제 기훈이가 혼자 갑자기 기타 연주를 하더니 야 그거 괜찮다 하면서 제가 그 코드 진행을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고 또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나온 노래가 너로 가득한 하루라는 노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좀 밝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처음에 음원으로 선보였던 노래가 저희 노래 중에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노래예요. 근데 그 곡을 부를 때 저희 매력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곡을 제대하고 쓸 때 그런 느낌의 곡을 한 번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쓰게 됐고 그리고 또 가사 같은 부분은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연애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약간 믿기지 않는 듯한 감정과 그런 설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로 가득한 하루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곡이고, 이제 제 말을 끝으로 또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그 곡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너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저희 둘이서 진행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어서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요. 이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떴는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입가에 짓네. 베개 속에 얼굴 묻고 웃어. 꿈이라면 지금 이대로 멈춰 다시 잠에 들어야 해. 1, 2, 3 전화걸어 너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 받는 너에게 보고 싶다고 또 말해버렸어. 안녕 조금 어색한 인사 너를 보고 싶단 내 고백에 빛이 웃으며 오늘 만날래 묻는 너 태어난 적 했었지만 너무 좋아. 처음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에는 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관객분들의 눈도 보고 즐기시는 모습도 보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항상 렌즈를 끼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오늘 렌즈가 너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눈에 뵈는 게 없이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이고 또 이제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박수도 쳐주시고 저희 노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정도. 렌즈는 안 껴서 아쉽다. 네. 아 렌즈를 좀 끼. 아 진짜 한 번 마지막으로 더 껴볼 걸 이런 생각이. 오, 되게 많으시네요. 네, 저희 이제 단독 공연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를 처음 보고 얘는 좀 괜찮은데 하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는 단독 공연에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곡 고마워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아영이었습니다. 사주고
감사합니다. 위아영이었습니다.